지금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힘 안 들 거라고요? 가진 만큼 힘든 겁니다. 오히려 덜 가졌기 때문에 덜 힘들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들은요 다 수고하고 있고요, 다 무거운 짐 지고 있어요. 여기신 목사님들 마찬가지. 제가 은당에 우리 교회하고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참 존경하게 된 목사님인데 많은 목사님들의 모델이 되고 있는 요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저는 목사님을 잘 안 뵙니다. 왜 안 뵙냐면 저라도 시간을 안 뺏을 것 같고, 근데 우리 선교회 일때 할수 없이 뵐 수밖에 없어서 한번 뵈면서 얘기를 하다가 하영동 목사님 돌아가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영동 목사님이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야외에서 1등 목회 하시는 분이에요. 목회로 따지면 이제 8년 만에 성도 수가 2만 명을 돌파했어요. 우리 교회가 없어요. 너무 성도가 몰려오니까 못 오게 막으시는 분이에요. 그만 좀 해요. 저 어떤 때 등록도 안 받았어. 등록하지 마. 그런데 이분, 나는 너무너무 즐겁다고 줄 알았더니 돌아가신 하영종 목사님이 제일 부럽대. 너무너무 힘들었어. 겉으로 봐서 굉장히 부러운 그런데 아니에요. 다 누구나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 짐이 얼마나 덜 무겁고 더 무겁고. 제가 몇 주 전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 최근에 했던 설교 제목들이 아주 재밌습니다. 삶의 무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 안에 믿음의 크기라는 걸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어요. 저도 너무 한두 달 동안에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이 성경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저는 무게를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게가 어디서 왔냐면요, 제가 근원을 다 조사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내 인생 고민 때문에 온 거야. 내가 죽어 있잖아. 결국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성경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 다섯 번, 누가복음에 한 번 그 얘기 나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한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참으로 지키기 바랍니다. 제가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겨자씨만 작대는 걸 그때 또 발견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인생의 고난, 시련 분명 옵니다. 아무런 비정상이고요. 아무런 얼마나 별걸이 없어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별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와이프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 때문에, 아들 지금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저런 저 얘기를 하길래 엄밀하게 따지면 그 나이에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런 시련을 겪어봐야 되고요. 저는 내 편에 지키죠. 내 엄마 입장에서 안 그런가 봐, 안쓰러운가 봐.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정금같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저는 그 한 두 달 동안에 그 삶의 무게를, 저도 진 얘기는 무게를 갖다가 오죽하면 대사령전 소원장 16절부터 1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줄줄줄줄 내외했습니다. 스스로 제가 저한테 쇠뇌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신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례 사람의 신나고 소리고, 그러면서 계속 기쁘지 않으면 기쁘라고 주문을 내고 두 달을 그래 봤었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의 고민으로 오는 무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지가 과연 3일째 비가 더 옵니까? 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 해 뜨더라고요. 내일은 제가 여기 가서 골프 한번 치고 돌아갈 것 같아요. 오늘 골프 치기로, 오기 전에 골프 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비 오는 덕분에 못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갈게요. 그런 것 같은데 지나가요. 제 아무리 센 태풍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때는 무거우고 힘든데 소망의 인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리한다. 시간 다 됐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시대는요, 아주 다른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자꾸 여러분의 생각에 경험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지 마세요. 완전히 다른 세상. 이제 스마트로 되면 돼요. 그 스마트에 맞는 스토리를 쓸 수 있는데 그 스토리는
누구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도전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여태까지는요, 사업, 중화한 사업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첨단 사업가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식만 사업 중에서 지금까지 순서대로 따라왔는데, 이제 또 가야 되는 길은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풋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발자국 찍는 길이 전 세계 사람들이 쫓아오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이 어디 쉽겠습니까? 수도 없는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애들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종합선물세트 만들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이거 갖고 왔어요 막 얘기하시는 거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좌절하고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제가 인천에 일을 하러 가는데 영적 전쟁 무지하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발발발발 뛰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다른 나, 똑같은 성질 갖고 있는 나한테 지배받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나로부터 지배받지 말고 이 안에 계신 성령하고 대화하시면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버려두시면, 음성이 귀 기울이게 되면요, 여러분 더 큰 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같이 명품 한국으로 거듭나고 여러분 인생이 명품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만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짧은 한 시간 동안의 만남이었지만 이 만남이 우리 속에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한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스토리, 하나님께서 보하시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모든 말씀 예수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